곳은 어딘가요? 저희 지금 파주에 있는 운정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포도콜리가 아니라 세 마리밖에 없어요. 애들이 셋밖에 없는데 녹수가 중성화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노미하고 냉이하고 모모 이렇게 세 아이만 데리고서 굉장히 산책을 하기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냉이. 야, 냉이는 풀 엄청 먹는데?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강아지들 지금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거든요? 줄 보이시죠? 줄 팽팽해지는데, 줄이 이렇게 팽팽해지면 줄을 당겨가지고 제어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줄이 팽팽해지면 강아지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꾸 보호자를, 엄마 아빠를 신경 쓰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줄이 조금 팽팽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멈춰서 그냥 그대로 뒤로 가세요. 뒤로, 뒷걸음으로. 여기 1X 말고 평소에 언제 이런 나무로 된 길을 걸어보겠어요. 지금 냉이는 처음이라서 또 겁내네. 정말 삼촌 쓰러지겠다. 그렇지? 천천히 가. 삼촌 쓰러져. 기다려. 기다려. 물 마셔. 물 마셔. 날씨 진짜 오늘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야, 너무 다리. 너무 좋아요. 기다려. 지금 산책할 때 보면은 강아지들이 보호자분들한테 매달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뻐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할 때 너무 밀쳐내는 것보다는 좀 때때로는 허용도 좀 해주고 예뻐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비싼 옷들보다는 좀 저렴한 것들, 편안한 옷들 위주로 입고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놈이? 놈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묻었어? 아, 오늘은 저희 이제 원래는 포도콜리지만 녹수가 중성화하러 간 관계로 세 아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노미하고 냉이하고 모모만 지금 산책을 같이 나왔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자주 오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자주 오지 못하고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주 운정 호수공원이나 일산 호수공원이나 도로 폭도 넓고 길이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강아지들 산책시키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하실 때 한 번씩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